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진상과 김용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의 딱한 번씩만 특별면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 전부 다 정성호랑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루어진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김성태가 이제 귀국했을 때, 그 바로 다음 날 지금 이제 만났고요. 정진상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또 김용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남욱이 김만배 씨의 어떤 그 약정에 대한 얘기, 정진상과 김용과 등등 유동규 해가지고 700억 가까이를 약정했다라는 보도가 난 직후에 이제 만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 얘기도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가만히 잘 버티고 있으면 이재명이 곧 있으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뭐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증거인멸이 됐거나 뭔가 회유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예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대선 이기면 뭉개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쵸. 정말 그 정확히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단일은 끝난다라고 이제 하고 회유한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정성호라는 그런 거물급 의원이 직접 면담을 했다는 건뭘 의미하느냐. 사실 그 지금 증인들이 이제 더못 버티겠다. 이 증거 앞에서 나는 이제 찌그러지고 있다. 흔들린다. 이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분들이 변호사들하고 뭐 거의 50번, 100번 가까이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도와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성호 의원이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이렇게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거의 교도관이 다 적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좀만 참아라. 알리바이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바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라고 거의 할수 있는데 이게 그 말만 갖고 처벌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렇죠. 애매한 그런 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그 처벌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의 퍼즐 조각이 하나로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성호 의원이 사선이에요. 사선. 그리고 친명계 좌장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진상을 만나서 했다는 얘기. 그 얘기가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말.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근데 보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뭐 검찰 조사를 잘 받아라 이런 뜻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단한 번도 검찰에 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검찰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라라는 뜻으로 저희가 봐야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라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얘기인가요? 알리바이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구하는 게. 부분이 바로 증거인멸이나 또는 허위진술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그 단서가 되죠. 그쵸. 되죠. 이런 것들은. 아니, 근데, 굉장히 이거는 그냥 단순히 너 힘내! 뭐, 괜찮아! 잘될 거야! 이렇게 덕담을 건네는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절대 다른 아니죠. 알리바이를 생각해 봐라. 어제 이 보도 나가고 나서 이제 정성호 의원한테 전화를 여러 언론사에서 했는데 전혀 받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페이스북 달랑 써서 해명을 합니다. 뭐 검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뭐 거의 이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저는 민주당 분들은 왜 이렇게 맨날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 떳떳이 얘기하지 못하고 항상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 그거 헷갈리고 나서 페이스북에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썼잖아 페이스북에다. 그거 너무 이분도 아니 저희 떳떳하면 전화 받아서 이러이러 얘기하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페북에다 막 쓰는 거예요. 페북에다 썼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검찰용만 계속하고 그리고 김남국이나, 그러니까 이분은 잘 모르는데, 김남국 같은 경우는 댓글 창도 다 막아놔. 아, 이게 뭐, 맞아요, 맞아요. 민주, 댓글 열린 없던데. 민주주의 막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댓글 창 막아도, 내가 댓글을 달 수가 없어, 난구가. 나는 허용해줘야지, 나는. 갑자기 영상편지를. 형이다! 패매를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패매. 답을 안 하던데. 답을 안 해.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의혹, 지금 제기된 의혹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면 부인은 안 해요? 그렇죠. 정면 부인은 안 하시고 이제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뭐 여러 언론사들에서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다 통화가 안돼 있고 통화기가 꺼져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아침에 YTN이랑 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얘기하신 대로 검찰이 지금 이제 뭐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건데 억울한 이유가
변호사로서 그냥 접견을 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질문해봐야 되는 게 자기가 변호사냐 이거죠 지금. 사실 누가 보든지 간에 친명계 좌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변호사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세상 천지에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상담을 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뭐 정진상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건가 김용에도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얘기는 변호사로도 할 법한 얘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서 했던 얘기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게 접견 기록 전체다를 공개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공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아마 뭐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거를 뭐 지금 약간 또 웃긴 게 YTN과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따로 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기자회견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덧붙이냐면 검찰이 이미 접견 내용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밑밥을 좀 깔아놓고 계시는 거죠. 네. 이 사람? 하여튼 정성호 의원이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거하고 특별 면에는 양립할 수가 없는 맞아. 단어예요. 변호사는 변호사라면 변호사로서 갔다면 특별 면회가 아니고 접견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접견. 변호인 접견을 하는 거하고 특별 면회는 이제 가족이나 뭐 이런 이제 지인들이 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한정돼 있는 횟수도 제한돼 있고 그런 절차고, 변호사로서 가면은 변호인 접견을 하는데 그거는 교도관이 뭐 이렇게 받아 적거나 녹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거는 그냥 무제한, 시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녹취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기록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 면회로 갔다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정성호 의원이 자기가 변호사라는 거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명계의 좌장으로서 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좀 한마디만 말씀하십시오. 저 죄송합니다. 굴러온 돌이는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2주 동안 박혀 있을 돌입니다. 시청자들이 네네. 분노하고 있어요. 선민 막지 마라 이렇게. 아니, 뭐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2주 동안은 밖에 있을 돌이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정성호 이분이 이제 그 인간적인 네, 네. 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인간적인 정리로 갔다 뭐 네, 그런 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분이 김용 정진상을 높게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항상 그냥 이재명의 한낱 신부는 뿐일 뿐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한 척하고 가서 회유할 그러니까 가서 뭐 위로하려고 그랬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치,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말이 딱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말씀하세요 이제. 아 네네. 아, 이거 다른 게 아니고 뭐 저도 그냥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내 말 뺏으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같이 잘 됩시다. 같이. 아, 빨대하게 잘 되시고 계시는데 저보다 훨씬 잘 나가셔서 네. 여기서 발언 지분이 있어요. 저 지분. 아 그렇습니까? 시청자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네. 다 저보고 들어오는데 아니, 지금 시청자 중에서 저분 누구냐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아니 지금 뭐 20만 넘어서 들어와갖고 무슨 지분이 있다고 그러지. 아 정말 너무 빨대를 꽂으시네. 진짜 빨대왕 맞네. 오늘 프레임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그냥 정성호 의원을 보면서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네. 참 좀 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또 변호사님께서 직접 이제 그 특별면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면회가 특별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장소 접견 뭐 면회라는 게 원래 이 명칭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면회와는 뭐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뭐 글쎄요 국민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과연 거기에 공감하실 수 있을까를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뭐 특별면회라는 거는 일반 면회하고 조금 이게 장소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그런 걸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변호인 접견이 아니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아, 그게 포인트예요. 변호 그 이 김용이나 정진상의 변호인들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 김용한테는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진상 김용한테 전부 알리바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언 내지는 뭔가 암시를 준 건데 작전을 다시 짜라 이런 이제 암시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변호인으로서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그 얘기를 듣고
김용과 정진상 본인들 스스로도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선 기간 때 이제 뭐 둘을 만나가지고 야, 이재명 조금 있으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잘 예. 버텨봐라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간당간당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같이 이제 뭐 동료가 되기도 뭐 금방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조금만 버텨라. 아마 김용과 정진상 본인들 스스로도 좀 듣고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믿길까요? 그게 고지고대로 들릴까요? 정성호 본인도 안 안 믿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지르는 네, 네, 네. 거죠. 뭐 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좀 더듬었을까요? 이제 손은 떨었다고 말해. 손. 네네네. 네, 네. 네, 그 갇혀 있는 사람들 심정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가 갇혀 있다고 지금 나를 졸로 보나 그런 네,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거기서도 다 뉴스 다 듣고 하는 세상인데. 특히나 아까 저희가 이제 날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정진상을 이제 만났던 날짜가 딱 이제 김성태가 귀국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라는 게 좀 주목할 포인트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용을 만났던 시점도 바로 전날에 TV조선에 단독 보도가 있던 날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단독 보도의 내용이 김만배가 남욱한테 야, 네가 700억 약정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 죽는다라는 단독 보도를 낸 바로 직후에 이제 또 김용을 만났다라는 것인데 뭐 자기들 스스로가 좀 제 발을 좀 도끼 찍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